In 2014, all of Asia will become one. A harmony which no one would have thought possible.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을 알리기 위한 대외적인 홍보 마케팅이 본격 가동됐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세계 스포츠 기자들에게 인천 대회 준비 상황 알리기에 나섰고, 중국 최대 스포츠웨어 전문 의류업체 361도 공사와 첫 MOU 체결을 맺었습니다. 광저우 아시안게임의 공식 후원사로 참여했던 361도 공사는 중국 2,000개 도시에 무려 7,200개의 아울렛 매장, 15만여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굴지의 기업으로 인천 아시안게임 마케팅 부분에 큰 역할이 기대됩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이를 시작으로 국내 글로벌 기업은 물론 아시아 권역별 기업들을 대외 후원사로 영입할 계획입니다. 인천시에서는 도시의 정체성을 살리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수준 높은 문화도시로서의 인천을 알리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 책의 수도 지정을 추진합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2014년 지정을 목표로 책의 도시다운 도서관 확충과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당초 2018년에 개통하기로 되어 있던 인천 지하철 2호선이 4년 앞당겨 개통되는 방안 또한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의 인천 아시안게임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되며 오는 2014년이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은 인천 서구 오류동에서 인천시청을 거쳐 인천대공원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인천공항철도, 경인선, 인천 지하철 1호선과도 연결됩니다. 인천 메트로 또한 외국어 음성 안내 서비스를 확대 실시합니다. 기존 한국어와 영어로만 국한되어 있던 안내 서비스에 중국어와 일본어가 추가되어 운영됩니다. 인천 시민들은 물론 인천을 방문하게 될 외국인들의 두 발이 되어줄 인천 메트로를 찾아가 봤습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 기간 중에 인천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친절한 안내 서비스 및 완벽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40억 아시안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경기 일정 및 경기 안내 홍보물을 역사에 비치하고, 그리고 지하철역과 경기장이 상세히 표시된 외국인용 다국어 노선들을 역사에 비침이 배부하여 외국인들이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또한 역사 내 외국인을 위한 안내방송 실시와 전동차 내 방송과 영상 화면을 통하여 경기 일정과 경기장 안내를 철저히 하여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하고 안전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현재 환승역을 포함하여 주요 역의 4개국으로 된 행선 안내 표출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주 경기장 및 문학경기장 등 경기장과 가까운 인근 역사에 통역이 가능한 직원들을 집중 배치하여 안내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저희 직원들은 외국어 강좌를 필수로 수강하고 있으며, 직원들에게는 외국인 안내 책자를 만들어 휴대하고 외국어 교육을 한층 강화하여 인천을 방문한 외국인이 불편없이 지하철을 이용하여 경기 관람 및 관광할 수 있도록 최선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2002년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월드컵 경기와 2005년 송도 국제도시에서 열린 세계 도시축전기간에도 송도 구간 6개 역을 포함하여 전 역사에 통역 및 안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때 외국인들로부터 커다란 성과를 이루어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이 되면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인천을 많이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서울과 인천공항을 통해서 저희 계양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공항철도가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 강남과 부평구청을 잇는 7호선 연장구간이 현재 한참 공사 중에 있고 수원에서 원인지역을 통해서 올 수 있는 수인선이 또한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완전 개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이 편리하고 깨끗하게 저 인천 지하철을 통해서 인천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인천시는 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 오는 2014년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첨단 IT 인프라를 구축하여 아시안게임 유치 도시의 새로운 모델 스마트시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최첨단 도시 모델의 표본이 될 스마트시티. 2014년 인천에서 펼쳐지는 스마트 대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